여기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왜 네가 박사범이야? 자, 여기는 박사범 TV 교대 체육관입니다. 교대 체육관의 흔한 일상. 사범실 체육관이야. 전통 민속놀이인 씨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씨름 대표입니다. 우주입니다. 뭐자 오늘은요 스페셜. 오늘은 씨름대로 선생님께 씨름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씨름대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씨름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주짓수를 같이 배우면서 현재 지금 주짓수 퍼플 벨트고 대회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는 저희 체육관의 이제 한번 주짓수의 유용한 씨름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금 당기기. 저는 약간 좀 페이크 형식으로 하는데, 자, 씨름 자세 잡고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빨리 잡고 있는 이 손으로 상대방 발을 막아줍니다. 막아주면 상대방이 여기 있는 다리를 보시니까 이 다리를 좀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자, 보통 일로 가거나 일로 가는데 그때 재빠르게 당겨줍니다. 보세요. 막고 움직일 때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춰서 맞춰서 막아줘. 상대방 움직이면 한 번에. 그리고 주짓수 같으면 왼쪽으로 딱 해서 이렇게 딱 패스. 오. 그리고 안다리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리 기술인데, 자, 여기서 상대방을 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따라왔죠? 딱 이렇게 주짓수에서 유용해 보이진 않는데. 다시 한 번. 자, 그래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왼쪽으로 약간 페이크를 주로 당기면 다리를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씨름대로님한테 씨름 기술 한번 배워봤는데요. 스페셜 배치로 저희 체육관에 또 엄청 이제 운동 잘하는 문디알 참가자. 문디알 참가자. 문디알 참가자. 문디알에 참가했던 적이 있는 친구인데. 네. 한번 씨름 주짓수 블루벨트가 씨름한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버티기를 해볼 건데 10초 버티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제 지갑 안에 지금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짜리가 들어있는데 여자친구가 데이트 하려고 쟁여놨던 건데 10초 버티면 이 블루벨트에게 바로 증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0초 버티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게임 하면 되겠습니다. 10초 버티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준비 시작! 오! 몇 초죠? 2초 아니야. 3초 정도 걸릴 것 같아. 3초? 3초. 시간 네, 주짓수 블루벨트는 씨름 버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전이요? 이제 한 번 더 연습게. 자, 2차전 시작합니다. 2차전. 아, 바로 해? 왜? 아, 연습게 한 번만 더 했어. 오케이. 3파전. 너무 크지? 아, 이렇게. 놀래라. 델라이바야, 델라이바. 델라이바. 준비! 시작! 아! 2.6초. 야, 주짓수 블루벨트는 2초에서 3초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자, 3차전 본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본경기. 자, 10초. 아까 내가 자, 10만 원. 바로 자, 관중들한테 인사. 네가 인사 시켜. 인사. 빠지고 자, 자, 준비 시작. 찍혔어. 내가 봤을 때 사파를 잡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야. 되게 풀어지는 거. 한 번 더. 10만 원이 저기 있어 지금. 저기 있다고.
방금 한 3초쯤 버티 3초. 아, 1초야. 1초. 멀리서 해 주는 게 된 거 같은데. 몇 초였습니까? 1초. 1초. 1.9. 굉장히 길어요. 10초? 가능한 건가? 자, 준비. 오케이. 준비. 시작. 와. 아. 뭘 아쉬워해. 문디야 소금쟁이 나와. 이제 보라띠 갈띠. 보라띠 이제. 보라띠도. 보라띠 씨름 도전 어떻습니까? 보라띠 씨름 도전. 해봐. 보라띠 씨름 도전. 형 체험 한번 해봐. 어 다영이도 하면 잘할 것 같아. 유도 블랙 벨트. 근데 돈이가 10만 다 주는 거야? 어? 10만. 네. 주차전은 어 아까 전에는 이제 주짓수 블루 벨트. 이번에는 유도 블랙 벨트 플러스 주짓수 화이트 벨트. 과연 결과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한데 한번 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초 버티면 저기 있는 거 이거 10만 원짜리 갖고 갈 수 있어요. 오케이. 파이팅. 지면 뭐 엄마가 지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먼저 인사. 인사. 마주보고. 와 진짜 밸런스가 좋다. 자기 밸런스가 아 미쳤다. 장난 아니야? 아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아니야. 진짜 그냥 툭 치면 넘어가. 자 오오오오 준비. 아니야. 오자 준비 시작. 와와와 한 번 더. 와. 자, 유도 블랙 벨트. 그다음에 씨름 씨름대로. 자, 선수들 중앙으로. 준비.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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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돼요. 자, 이제 상무 오빠. 진짜 그냥 툭 치면 너무 블랙 벨트. 와. 자 유도 블랙벨트도 씨름 룰로 하면 좀 어렵네요 이제 이쪽 것 같아. 룰이 있으니까 이제 뭐 유도하시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룰이 있기 때문에 씨름 룰로 하면 어렵죠. 이상 나온다. 치면 너무 쌍무파 나온다. 아니 뭐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네. 왜 이렇게 긴장해? 다시 쌍무파 손목은 운동. 아 진짜 거등. 진짜 좋아. 자,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3차전은 어? 광운대 포어주니스 사범님 주짓수 퍼플 벨트. 자, 저희 BX 주짓수의 씨름대로 10초 버티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혹시 뭐 자기소개랑 체육관 소개 같은 거 해주셔도 됩니다. 아, 예. 저는 담배 주짓수 이상훈입니다. 직업은요? 무직입니다. 나이는요? 만성설을 하나입니다. 진짜 무지개예요? 아예. 잠깐. 네. 좀 중앙으로 맞춥니다. 아니 세수로 맞출 거야. 자 선수 인사. 마주보고 인사. 인사를 해야죠. 자. 나 뭔데? 잘 봐달라고 합니다. 나 인사를. 잡혀졌는데. 아니 웃어놨어. 아이고 상실 맞춰주세요. 아이고 잡을 상실 맞춰주세요. 아 초반부터 긴장감이 신경질이 대단합니다 지금. 고 잡고. 자 준비 시작. 한 번 더. 야 안 되는구나. 와 시작. 와 추하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와, 이거 맞아? 와, 아 주짓수 퍼플 벨트도 지금 씨름 들었는데 씨름을 안 됩니다. 와, 씨름 장난 아니네요. 굉장히 엄청난 운동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 있어요. 준비. 시작! 오! 와! 이렇게 중심이 빠져있으니까 안 넘어지네. 시작! 오! 선을 쌓아! 야! 뭐야 이거! 뭐야! 아 맞아! 시작!
있다. 나 중심에 뒤에 있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이 일로 치면은 일로 던지고 이렇게 딱 바로. 아, 근데 이게 주는 대로 계속 던져버린다. 아, 저희 관원들이 다 이게 흘러버렸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당연히 있겠죠. 자, 인사. 네, 일본 대표팀 야마 인사 선수. 자, 한일전이죠. 케이안이 있어. 네, 그렇게. 네. 아니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너무 깊게 잘해야 돼. 아, 좋아. 이게 사발 깊게 잡아야 돼. 오빠 너무 생각한다. 그 다리 앞에 치면 안 돼, 세준아. 오른 다리. 다리 뒤로 빼요. 오른 다리, 오른 다리 뒤로 빼요. 아까 얼굴 빨간 게. 준비해, 세준. 다리. 유저 컷이다, 저. 다리 들린다. 시작. 오른 다리가 그냥 진짜 들려요. 아, 예, 뭔지 알았어. 예, 다리 더 빼, 세준아, 더 빼. 시작! 오! 그냥 빨려 들어가네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지은 언니 안 돼. 우리 한 번씩 해볼게. 10만원 치킨 했습니다, 여러분. 싫은 때를 응원해주세요. 마랑 선수 맞벗겨 영상 많이 봤는데 시장님은 언제든지 할 사람 누구로 봅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저요. 저요. 10만 원 받으러 오세요. 저요. 자, 우리 몇 차전이야 이제? 번외편. 자, 장소개 부탁드립니다. 호레세요. 허지은입니다. 어디 어씨예요? 양천 어씨. 이제요. 이제요. 자, 스페셜 매치 바로 커플 매치. 과연 사랑이냐? 어떻게, 승리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커플인데 잔인하게 이렇게 막 땅에 꽂아버리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아, 승부의 색이 냉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좋습니다. 야, 지은아 어차피 뭘 해도 안 돼. 자, 너무 무리하지 마, 지은아. 자, 준비. 응. 시작. 어, 제일 오래. 아! 와! 아! 와! 아! 와! 아! 와! 아! 이게 뭐야? 경고. 아, 이거 다시. 여성부 갈띠, 어, 아주 실력이 출중한 우리. DX 주짓수 선수인데 한번 여자 갈기랑 씨름대로랑 씨름 경기랑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아! 다현아 이겨. 바로. 알겠어. 네. 시작! 자, 시작! 그렇지! 필준이 형이 당길 때 날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빼고